자, 지금부터 렌즈 사이즈 조정하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은, 네, 메뉴에 들어가죠. 메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 이 부분에서 옆으로 화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모드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 일로 어떻게 가느냐? 밑으로 화살표 1번, 2번 그러시면 들어가죠. 옆으로 화살표. 여기 프레임 피팅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피팅. 다시 밑으로 옆으로 누르면은, 예,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죠. 이 부분에 보시면은 마스터 사이즈, 이 부분은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프레임의 전체. 만약에 메탈 대 메탈, 플라스틱 하드, 소프트 플라스틱, 패턴, 이런 요 모드를 통틀는 게 마스터 사이즈고, 각각의 사이즈는 메탈의 수평과 수직, 하드 플라스틱의 수평과 수직, 소프트의 수평과 수직, 패턴의 수평과 수직,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예, 밑으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이번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다 하셨다 그러면은 메뉴 버튼을 다시 꾹 누르시면은 저장을 하실 수 있죠.